뿅. 아, 킹 카틀레아 예쁘죠? 아, 요걸 달라 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문자 주지 마세요. 이렇게 한두 개 있는 거는 영상 올리면 금방 품절됩니다. 아, 얘는 연 핑크가 새송이가 고 피려고 그러네요. 그죠, 여러분들? 얘는 진짜 링코데니아 매직완드 알반데. 밥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예. 이거는 보관용입니다. 보관용. 아, 여러분들 꽃 피면 보여드릴게요. 아, 얘가 지금 꽃집 잡힌 지가 한 달이 됐는데도 정말 천천히 올라오네요. 아,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날씨도 추워서 어디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죠? 눈요기하시라고. 아, 얘가 저 구석지에서 신비디움이 작년 거가 핀 지가 네 대가 올라왔는데, 이제 신비디움 꽃 피우기에 관련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근데 얘는 지금 관리가 안돼 가지고 속 안에 거가 죽은 거예요. 죽으니까 아마 신화가 더 이상 못 나가고 하나 둘셋네 다섯 개의 신화가 나와서 그중에 꽃대가 네 대가 올라왔어요. 꽃대가 저이 발베만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얘는 리드 정리, 쉽게 말해서 숨죽이를 안 했는데 엄마가 죽으니까, 엄마가 하니까 스스로 이렇게 영양 생장을 못 하고 이렇게 아마 생식 생장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뭐 설명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가 관리를 전혀 안 했어요. 내팽개쳐 줬는데 이렇게 꽃이 피었다. 근데 그 우연을 설명하기에는 미흡하니까 가운데 백발부들이 죽어서 세대교체 그 영양생장을 하지 않았다. 이게 여러분들한테 보였는데 한 2개월 만에 이 발브가 하나가 완성이 돼서 꽃을 물었어요. 그래도 백발브에 대해서 물었어요. 아, 얘는 품질이 좋은 것 같아요. 품종이. 예? 예, 그래서 이렇게 얘가 아직 나이를 먹지 않았는데 제가 샘플로 지금 다 다르거든요, 얘네들이. 얘는 이제 멜로디, 히로시마 멜로디, 블루진, 뭐 이거는 이제 보라색이란 얘기겠죠. 그 다음에 얘는 뭐야? 얘는 펜시. 아무튼 꽃을 피우면, 제가 샘플로 가져온 거니까 꽃이 피우면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게요. 아, 얘는 두 대가 피어서 지금 새송이가 피었는데 다 이제 졌습니다. 저희가 얘가 컬러가 예쁘죠? 예. 이게 옐로우송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제 해피송이 이제 늦게 이제 터질라고 그런 것들도 있고. 링고스타가 아참 더디 자라요. 그런데도 이제는 안착 정도는, 아직 추워서 얘네들이 움직이지 않고. 얘는 프린세스 핑크. 얘는 이제 농장에서 더 이상 재배를 안 해서 이제 보관용입니다. 제가 두세 개 정도밖에 없어서 이렇게는 가끔씩 한번 이제 두고 보시자고. 저희는 깃고를 이렇게 나무 화분에다가 심었는데, 이렇게 꽃대가 세 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이제 이 상태 이제 내년에는 탄력을 받겠죠. 아, 얘가 설화인데, 아, 설화가 나이를 먹어가지고 꽃대가 세 대가 올라오고 있네요. 작년에 잎도 좀 타고. 설화는 이렇게 해서도 앞으로도 한달 이상 있어야 꽃이 핍니다. 무진장 오래 기다려야 하는 품종입니다. 얘는 핑크스타 미니종, 초미니종이죠. 얘도
판타지아인데 분주를 해가지고 늘리려고 그랬는데 아 이게 영양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새끼가 신화가 좀 잘 못 나오는 것 같아요. 세대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종자라고 그러면 얘는 얘가 참인걸 무늬 있는 참인걸 홍 얘도 그냥 분갈이를 안 해줘가지고 이제 화분이 깨질라 그래요. 예? 뿌리가 가득 찼어요. 분갈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1년 반 정도 된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추위를 맞으면서 이제 이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촉을 그 이후로 한 촉 하고 또 이 신화가 나와서 물건들이 온시디움이 이렇게 좋아졌어요. 온시디움이. 그래서 온시디움은 우리나라에서 이 품종은 더더군다나 저망 기르고 있는데 이제 단종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늘려서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얘는 레드 하트인가요? 얘도 분갈이를 안 해줘 가지고 얘도 이제 질라고 그러네요. 질라고. 그다음에 얘가 사쿠라 캔디가 얘는 이제 우리 마님이 분갈이를 그 12cm에다가 한 거고 여기는 두 대 올라왔네. 뒤에 있는 거는 미니 퍼플이고 얘는 사쿠라 캔디고. 그래서 사쿠라 캔디는 이렇게 약간 그 미니 퍼플처럼 약간 중대형인데 아우 송이를 무진장 많이 달아요. 둘, 넷, 다섯, 여섯 송이잖아요. 얘는 품종 특성이 이게 이 정도 한 송이가 똑같은 한 대에서 한 송이가 피고 나머지 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얘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이게 쉽게 말해서 꽃송이를 둘, 넷, 여섯, 여덟 송이. 얘는 네 송이. 여기도 바글바글 하네요. 바글바글 해. 여기 안에 둘, 넷, 여섯, 일곱 송이. 둘, 넷, 여섯, 일곱 송이. 예? 이 작은 체격에. 얘는 이제 분갈이를 안 한 거예요, 이제. 예. 부산에서, 작년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지금 꽃대들이 왔는데, 이제 이게 많지 않아서 저희가 판매하는 것보다, 좀 늘리려고. 리틀선은 여러분들, 이렇게 꽃집이 잡히고서도 엄청나게 오래 걸립니다. 이제는 저 아래가 좀 부풀어 올라오는 것 같네요. 저희 집에 온 지도 거의 2개월이 넘었는데 꼼짝을 안 하네요. 꼼짝을. 댄싱걸들. 여러분들이 반많은 것들을 찾으셔서 꽃대 쌍대에 반많은 것들을 찾으셔서 이거를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합식을 해 놓은 지가 한 달은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세력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합식 안 한 것들. 얘는 지금 발부가 역시 이렇게 작잖아요. 쭈글쭈글 하니까. 꽃이 조금만 달려요. 얘는 똑같은 한 대라도 발부가 크니까 꽃을 확실히 많이 피우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또 이렇게 삐지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조온으로 쭉 유지가 된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많이 필지. 자, 요거, 노랑이 약간 옆으로 됐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 이 화면상에는 약간 여기가 그늘이 돼가지고, 여기 부직포 때문에 그늘이 져서 색감이 좀 어둡게 나옵니다. 얘는 핑크스타의 조금 대륜이죠. 대륜 미니종이 얘입니다. 얘가 같은 꽃인 것 같아요. 둘 다 향기도 없고 꽃은 오래가고. 얘가 얘도 핀지가 오래돼 가지고 이제
에, 잘라 이 정도 되면은 잘라줘야 그죠? 또 얘네들도 회복하는 그리고 저기 뒤에도 하나가 있는데 아 쟤는 아이고 쟤는 잘 안 보이네 잘 안 보여 아 얘가 지금 작년에 이제 팔다 남은 힐다 폭순인데 꽃대가 이제 그 여기는 이제 고온실이니까 꽃대가 아, 둘, 넷, 여섯, 여덟, 10대 나왔네. 11대. 아이고 많이 더 나왔어. 근데 대신에 발부들이 좀 올해 물건보다는 작년 물건이 좀 약간 쭈글쭈글하죠. 예, 쭈글쭈글합니다. 아, 얘도 지금 블루퍼시 픽이 반다도 이제 꽃대 물었네. 블루퍼시 픽이 꽃대가 물은 게 하나가 딱 있었는데 아 오늘 대구에서 글쎄 오롯이 저희 집에 오시기 위해서 차를 대구에서 차를 타고 오셔가지고 아 응? 여기 하나 있네. 그 블루퍼시 픽 하나 드렸는데 아, 요거는 이제 파는 게 아니라 요거 이제 두고 보시자고 이게 국내 품종이 없으니까 이렇게 좋은 물건이 예? 두고 보시자고 예? 와 얘는 이제 지금 대륜 응? 큰 화분에 있는 대륜인데 예. 예, 꽃이 예? 꽃송이가 물었네요 응? 백색일지 그린일지 예, 약간 응? 펴봐야 알겠습니다 라벨 관리가 안 돼가지고 예. 자. 온시디움들도 얘는 이제 바크에 심어진 건데 아무튼 신화들이 세력이 좋으니까 신화들이 여기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꽃은 또 두 대 피어 있고 그래서 그 이렇게 점이 좀 있는 거는 이거를 띄어도 되는데 아주 꼴보기 싫으면은 이렇게 띄지만 그러지 않으면은 놔도 나름의 역할을 한다. 잘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야 이게 어떻게 이게 탑그린이 예? 탑그린이 이쪽에 이게 여기는 호접란이 있기에는 온도가 낮아가지고 예? 그래도 밑에는 뿌리가 돌고 그랬는데 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았네요. 예? 예. 아 얘는 이제 미니 퍼플이 필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응? 얘는 노랑, 응? 노랑 에피카틀리아 같은데. 에. 에? 아, 우리 큰딸이 이게 데이터로 이 친구하고 지금 국수 먹다 말고 이게 전화하네. 응? 응? 영상 찍어야 된다고 오라고 그랬더니 안 들어온다고 가출한다고 그러더니. 글쎄, 가출을 해가지고 잠을 자고, 응? 오버나이트 하고 와야지. 그냥 응? 제때 들어오고 이게 딸이야? 아 우리 진짜 응? 요 새끼들 응? 때가 됐으면 가야지 응? 때가 됐으면 가야지 왜들 안 가냐고 글쎄 응? 아 또 전화하네 전화하지 말아라 너 응? 우리 딸이 이렇게 영상 찍을 때 응? 구독자분들이 전화 오면은 그렇게 전화한다고 흉 아닌 흉을 살짝 보거든요 이제 흉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화하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딸이 내가 영상 찍는 줄 모르고 지금 연달아 그죠? 지금 대명소국에서 이렇게 이쁜 꽃이 폈어요 응? 아마 얘는 아 어디? 바크에서 딸려온 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에서 자라는 풀일까요? 아무튼 아니면 온산지 호주에서 나온 풀일까요? 예, 이게 이제 우리는 이걸 야생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꽃이죠. 예? 아 얘가 지금 꽃대가 쌍대가 나왔는데 붉은색에 백색으로 피기에는 조금 좀 그린색 개똥 있고 어떤 색이 필지 쌍대가 나왔는데 예, 코코넛 카틀레아에서 얘는 응?
저건 알겠는데. 아, 저기 에피덴드룸이 누워서 꽃을 피우고 있네. 아우, 참, 이거를, 분갈이를, 그니까, 이거 충주에서 이제 본인도 분갈이를 미처 못해가지고, 이 화분인데, 그 넘어지니까 여기 이렇게 있어요. 우리 집에 와가지고 1년 동안 또 분갈이를 안 해줬더니, 고아에서 이렇게 꽃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저기, 저거 한번 보여드릴게. 엘사가 지금, 얘는 이제, 여기 전기온풍기 앞이라서 온도를 줘서 조금, 이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사도 기다리시는 분 많을 텐데, 아, 대명속곡이 지금 요 정도 피고 있어요. 요 정도. 아, 이렇게 한 대 나와서 얘가 지금 밥이 스페셜입니다. 스페셜. 그러니까 작년에 꽃대가 하나, 둘, 세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다섯 대 아마 나왔던 것 같아요. 작년에. 근데 올해 얘는 한 대밖에 안 나왔어요. 한 대. 대신에 송이가 한, 뭐 6, 70 송이는 되게끔 이렇게 피는 중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밥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막 일곱 여덟 대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다. 대명속곡 여러분들 막 아홉 대 열 대 이렇게 나오는 거는 대한민국에 50개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 예, 물건이 좋으면서 밸런스 맞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얘가 저쪽 기퉁이에 아 염자 영상도 한번 찍어야 되는데 아 염자가 피었어요. 그래가지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게. 염자는 꽃이 무진장 오래가 얘도 핀지 지금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는 안 나오고 딱 두 군데서만 나왔네. 자 우리 마님이 네, 여기서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커튼을 또 닫아버리네. 예, 커튼을 닫는다고 그럽니다. 저도 단둘이 하겠습니다. 세월농부였습니다. 뿅.